강재리 가슴은 안녕하세요. 가슴 영재입니다. 네.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이제 첫 브이앱인데요. 굉장히 기분이 좀 이상해요. 이거 보이시나요? 오늘은 내가 주인공.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아가씨 여러분들 하려고 한 건데 이 단추와 그리고 이 초록색 옷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아가새 분들 색깔이 이제 초록색이니까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은 꽃이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꽃꽂이를 막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 우리 아가새 분들 보내주신 꽃으로 제가 나름의 그거에 맞춰서 해볼 건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초록색부터 제가 해볼게요. 초록 색깔 꽃이 미안 얘들아 꽃꽂이를 하고 싶은데 잠깐 하나씩 빠지지 않니 원래는 오케이 일단 하나씩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만 해도 진짜 예쁘다. 너무 고마워요. 진짜 꽃이 너무 많아서 꽃이 많아서 행복하죠. 처음이에요. 그리고 또 이 아이는 키가 좀 크네요. 유겸이 같네. 영재 어디 있는지 한참 찾았는데 꽃 속에 꽃이 있어서 오. 이렇게 하니까 진짜 좀 꽃집 사장님 같지 않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새 둥지를 초대합니다 했잖아요. 이게 원래 그 여러분들의 새 둥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착되어 있는 거였는데 잠깐만요. 냠냠찹찹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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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니까. 야 더 다른 걸 꽂고 싶은데 이걸 꽂는 순간 이 다 끌려와가지고 그래서 조금 다른 걸 꽂기가 힘들어요. 너 되게 잘 듣는다. 이 자식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들? 너무 예쁜데? 좀 뭔가 파할 것 같이 생겼어. 꽃 화환 화관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 아니 대답을 하라고. 야. 그리고 되게 초대 손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그러면 초대 손님 한번 모셔볼게요. 저랑 똑같이 앞에 이렇게 태어나길 잘했네. 태어나길 잘했네. 아니야 내가 고마웠어 너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고맙지. 일단 코코 인사 한번 하자. 여러분들 가슴 안녕하세요. 가슴 코코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코코예요. 여러분들 안녕. 네 코코도 냄새 적응시킬 겸 같이 오긴 했는데 그냥 좀 사실 혼자 뭔가 채우려고 하는 게 되게 어렵기도 하고 아직 두렵고 무섭기도 한데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제가 많은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다리신 만큼 제가 멋지게 또 많이 보답해드릴게요. You are soulmate. 그쵸 우린 soulmate죠 여러분들. 오 뭐야 형 뭐야? 뭐하냐? 뭘 뭐하냐? 아니야 나 나와도 되는 거야? 형 나와도 되지 왜 상관없어? 아니 메이크업 너무 예쁘게 하고 있는데 나 지금 쓰레기 같이 생겼는데 쓰레기라니! 아니 방송하고 있는데 나가고 있어? 라이브 오빠 아니고? 라이브 오 마이 갓 방금 삭제해주세요. 목소리만 해. 웰컴! 귀여워라. 바이바이 바이 바이바이. 영재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스포해줘요. 어떤 활동을 할 거냐면요 일단 저는 저 개인으로서는 무조건 앨범을 낼 거고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저는 그럼 가볼게요. 여러분들 안녕. 아, 사랑해요.